안녕하세요, 세기입니다. 오늘은 아주 오래간만에 고인물 유죄 세린이 육성 시간이 찾아왔습니다. 야, 이거 벌써 50일차예요, 50일차. 야, 참 이거 풀랩은 잘 오르는데 덱은 왜 이렇게 안 오르는지 모르겠어요. 발전이 없어요, 덱이. 그거 참 게임이 더러워서 그런 건지. 자, 일단은 뭐 50일차인데 50일차 동안 또 얼마나 발전이 있었는지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. 큰 차이는 없어. 아저씨 빨리 뭐 세린이 안내주세요 라는 대화가 많기 때문에 사실 안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.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해줄게요. 자, 우선 50일차인데 자, 영웅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영웅은 뭐 특별히 달라질 건 없어요. 이제 뭐 계속 이제 초월을 시켜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폐착 중이에요. 폐착 중이라서 이 원소가 없어요. 원소가 없어서. 그렇다고 고온도로 원소 뽑자니 뭔가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. 자, 일단 영웅칸은 329칸까지 떨어둔 상태이고, 자, 이렇게 좀 영웅을 제법 모아두고 있습니다. 연희는 또 육상에서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정수가 없어요. 정수 초월작 꾸준히 진행 중이고. 바스도 이제 50을 찍었어요. 바스 50이고 아탈란테는 아까 그 사상 하나 봤죠. 그럼 48레벨인데 이제 슬슬 이제 약간 좀 중급 스페셜 영웅들은 한 50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. 지금 테오를 키운다고 했는데 역시 이 녀석은 키우는 게 아니었어요. 젠장. 그리고 신화각성, 요번에 신화각성이 추가되었는데 델짱입니다. 델짱 역시 3법이 없어요. 뉴비라서 3법이 없고 장신구는 이렇게 억압의 축복을 완성했어요. 억압의 축복을 완성해서 사용 중이고. 나 이거 실수한 것 같아요. 이거 실수는 아니다. 난 어차피 뭐 결투장 마스터만 찍고 접을 거니까 실수한 건 아닌데, 우리 그 상류비 분들께서 이 델론지 만들지 말고 세이 만들어서 그냥 그 스마트나 쫙쫙 하이패스로 뚫어버리세요. 그게 맞아요. 물론 뭐 지금 뭐 결투장 한 챌린저급 되는 분들께서는 뭐 티어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델론지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만은 뭐 저처럼 뭐 약간 좀 떨어지는 티어들은 뭐 델론지를 만드나 안 만드나 거기에요. 왜냐면은 내가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미 델론지를 만들어서 결투장에서 다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. 만들어도 차이가 없어요. 자, 폐짝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. 자, 계속 진행 중이고. 뭐 제법 많이 먹었죠. 스페셜 제오는 육성이 두 마리를 찍게 생겼어요. 두 마리. 엔진이 이미 뭐 두 마리 찍었는데. 자, 뭐 펫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. 이제 뭐 요랑, 유, 잔나비 5성 하나씩만 더 먹으면 끝이 납니다. 유는 4성 하나만 더 먹으면 끝이 나네요. 토비도 4성. 토비 4성인가? 토비 5성 하나 본 것 같은데. 젠장. 토비도 5.5성 토비도 4성 남았네요. 토비 4성, 케일 4성 남았고, 그리고 유도 4성 남았어요. 잔나비만 5성 남았고. 이렇게 되면 이제 얼추 패착은 끝이 안 보이네요. 지금 뭐 확률로 파는 것도 아니라서. 그래도 뭐 일단은 아마 다음 펫 각성은 상황 펫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들면 요 녀석들은 무조건 육성을 다 찍어둘 때까지는 펫착을 꾸준히 해야겠죠. 뭐 미리 다 육성 만들어 놓는 게 편해요. 신규 펫도 언제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동안은 미리 작업 쳐놓는 게 아주 좋습니다. 지금 신화 스킬북 자간대에서 뭐 제 티어는 달라지지 않을 거니까요. 스마트는 여전히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. 여기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거 비담 잠시 안 주면은 힘들죠. 그리고 뭐 세인 만들어서 짱짱하게 확 밀어버리세요. 모든 걸. 레이드도 뭐 아직 리나 3법이 없어서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. 연희로 하시면 돼요 하는데 나 싫어요. 그거 존버는 싫어요. 보스전은 일단 아껴두고 있어요. 포인트 언젠가 필요하면은 다시 포인트 먹고 한번 밀어버릴 생각인데. 저 강자도 여전히 30층입니다. 여기는 뭐 지크 잠재를 주지 않는 이상은 힘들 것 같아요.
물론 뭐 세인 있으면 아주 손쉽게 뚫어버릴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됐는데 별다른 진행이 없죠. 그리고 실시간 격투장은 아예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. 아예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. 저번에 세린이 올라오기 전부터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. 지금은 더 진행을 하기 싫어요. 아 물론 뭐 로테이션 영웅을 사용하면은 금방 올라갈 수는 있는데 아 젠장. 그리고 결투장 최강의 자리에 도전하라. 결투장은 다이아입니다. 다이아. 지금 결투장이 참 이 뭐야 그 얼마 전에 그 업데이트로 이게 뭐지 그 챌린저 아래 티어가 약간 좀 매칭이 개선이 됐는데 확실히 초기에는 매칭 개선이 조금 있는 것 같았어요.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한 2700점 이렇게 올라오니까 아무래도 늘 하던 사람들만 하시겠죠.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올라가면은 이게 차이가 없더라고요. 야 이거 더군다나 이거 델론즈 신화 각성이 나온 이후로 제가 또 결투장 이제 본계정으로 동영상을 녹화를 하면은 이 주로 마스터가 제 놀이터죠. 이 마스터 수준이 딱 보이는데 야 이것이 요즘 다이아가 마스터보다 더해요. 마스터에서도 풀 잠재 없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야, 어떻게 이렇게 일개 다이아 나부랭이들이 최소 잠재 풀 잠재 세 명은 달고 와요. 야, 난 무슨 마스터 본 줄 알았어요. 마스터 결투장. 제 덱은 지금 뭐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. 아 이거 아멜리아 레벨이 50이 아니라서 상태 이상은 없는 게 조금 많이 아쉽더라고요. 역시 아무래도 일단 뭐 마스터 올라가고 뭐 잠재 없이 마스터 올라간 사람들은 뭐 죄다 레벨은 50이잖아요. 뭐 이런 캐릭터들 50이고 뭐 다 3호분 있죠. 3호도 있고 승리자도 뭐 어느 정도 이제 뽑았겠다. 지금 덱은 계속 이대로 사용 중이에요. 이대로 사용 중인데 참 이거 벌써 나는 이 세린이 컨텐츠를 이렇게 오래 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. 지금쯤에 마스터 찍고 시마이 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기껏 열심히 만들었더니 메타가 또 변했어요. 사실 이게 CM이 테오가 되고 나서 이게 현실이에요. 이제 우리 그 삼류비분들이 이제 좀 따라잡았다 싶으면은 뭔가 또 나오고 또 잡기 직전에 또 뭐 나오고 이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거 다이어가 무슨 말도 안 되는데 일단은 뭐 지금 토파즈 작은 꾸준히 하면서 일단 또 토파즈 할인하잖아요. 다음 주에 토파즈 할인할 건데 이제 끝에 또 델론즈를 먼저 몰빵을 해줄 생각이에요. 델론즈 먼저 몰빵을 해줄 생각입니다. 델론즈만 일단 뭐 어떻게 해결 델론즈랑 그래 아멜리아만 어떻게 해결되면은 좀 많이 올라갈 듯 싶어요.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승률도 그렇게 나오는 편은 아니네요. 승률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 일단 최소한 이렇게 아멜리아랑 델론즈 50레벨 찍는 게 성급할 것 같아요. 메인 딜러랑 이제 또 서브 그리고 이제 루비가 좀 처참하게 있는데 사실 그 제가 동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은 루비를 좀 굳어놓으세요 이러는데 제 경우는 이제 빠르게 컨텐츠를 진행하려고 어쩔 수 없이 이 승리자 장신구를 뽑고 있는데 별다른 소득이 없습니다. 별다른 소득이 없어요. 지금 몇 번까지 뽑았지? 안녕? 어서 와. 그래 안녕? 31번 뽑았군요. 지금까지 31번. 일단은 뭐 중날 받을 때까지는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. 사실 그 결투장 그 승급 할 때까지 이게 세린이 동영상을 안 올리려고 했어요. 왜냐면 똑같잖아요. 이거 저번에 올린 거랑 지금이나 이게 똑같기 때문에 야 이걸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번에 또 신화 각성 때문에 또 궁금하셨을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녹화를 합니다. 저처럼 이제 3뉴비 분들께서는 여기서 이제 나 레벨만 보면 3뉴비는 아닌데 출석짬이 안 돼가지고 레벨이 많이 났죠. 출석짬이 대단해. 출석짬 역시 출석짬 앞에는 아무리 그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. 일단은 뭐 백날 뭐 모험 돌려봐야 뭐 출석 많이 받은 사람들이 워낙 유리한 건 맞지만은 자 지금 저는 일단은 루비는 쌓이는 대로 승리자 장신구 장신구는 저는 꾸준히 뽑을 거예요. 여러분들은 조금 릴렉스 하세요. 릴렉스. 이제 또 추후 그 승리자 만들 수 있는 콘텐츠 나온다 하니까 그걸 계속 기다리시고 자 모험도 이제 저는 계속 패짝을 계속 돌릴 예정입니다. 패스는 일단 끝내야 되기 때문에
이제 펫짝이 끝나면 저는 아마 구형지로 가지 싶네요. 구형지 보석짝 하러. 참 이렇게 짧게 오늘 동영상 짧은 것도 아니다. 자, 일단은 뭐 이게 50일차 육성입니다. 50일차 육성. 자, 또 이제 또 델룬지 키우면 또 뭔가 또 나올 것 같아서 살짝 불안한데. 그렇다고 참 이 결투장을 이 매제덱을 한번 썼는데 아무리 또 이렇게 가면 또 델룬지 덱이 매칭이 상당히 잘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올커니 이래가지고 연희를 이제 상태 이상 장신구를 만들어 줬어요. 줬는데 주자 말자 바로 클레미스 매칭. 공덱인데 클레미스가 있어요 아직까지. 그런 덱하고 매칭이 돼요. 역시 CM태호 조작이 능숙해요. 이런 걸 보고도 조작 안 했다라고 하면 이건 사람이 아니야. 이거는 누가 봐도 조작이야. 이거는 야 이건 뭐 능력껏 한번 올라가 보려고 했는데 야 대로 점수 떨어졌다. 점수가 떨어졌어요. 이런 젠장. 아 참 아무래도 당분간 이거 티어 상승할 때까지는 이 세린이 육성 동영상이 아마 안 올라가지 싶어요. 그 점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많이 해주시길 바래요. 왜냐면 맨날 이렇게 뭐 똑같은 거 올릴 수 없잖아요. 티어도 똑같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오늘은 그 신화 각성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녹화를 했습니다.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